학교 주변에 1호선 역공역이 있다. 역공역 2번 출구로 나와 조금만 걸어가 보자. 잠시 후 가톨릭대학교 정문이 보인다. 1855년 조세프 메스테르 신부가 충청북도 제천시 배론에 성 요셉 신학교를 세운 것이 가톨릭대학교의 시초이다. 우리나라에서 성균관대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의 대학교이다. 지금부터 입시코리아와 함께 가톨릭대학교를 살펴보자. 정문에서 보이는 큰 건물이 있는데 성심 컨벤션 센터와 김수환 추기경 국제관이다. 국제교류 활성화와 학생 복지를 위한 건물로 가톨릭대의 상징적인 건물이라 할 수 있다. 두 건물은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가운데 계단에는 물이 흐르는 멋진 계단이 있다. 1층엔 넓은 로비가 있고 한쪽에는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입체 부조가 있는데 어느 시선으로 보든지 움직이는 듯한 모습으로 감상할 수 있다. 카페가 있고 학생식당, 영어로만 소통하는 글로벌 라운지, 피트니스 클럽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다. 또 2층과 3층에는 일반 강의실과 국제관, 국제문화연수원 시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4층은 로비, 5층부터 15층까지는 천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생활관이 있다. 국제관 뒤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예수상이 있고 그 옆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수 성심 성당이 나온다. 주로 종교학 수업이 이루어지며 각종 미사 등 종교 관련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비르투스관, 마리아관, 니콜스관은 거의 강의실로 이루어져 있다. 니콜스관 안쪽에 행정지원센터와 잡카페가 있고 상담소가 있었다. 심리 쪽 특성화 학교답게 우수 상담기관이라고 인정받은 문구가 보인다. 밖으로 나와서 우거진 나뭇길을 따라가면 커다란 건물인 다솔관이다. 각종 실험실과 이공계열 교수 연구실이 있으며 생활과학계열의 강의는 대부분 이곳에서 진행된다. 이번엔 학생회관으로 가보았다. 넓은 내부가 있고 2층으로 올라가니 성심학원 창설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이 있고 동아리방도 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학교의 전경을 볼 수 있었다. 잘 꾸며놓은 공원 같았다. 이곳은 학생회관 바로 앞에 하늘공원이다. 이곳에서 가끔 토론도 하고 공연도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공원 같은 캠퍼스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산책로 같은 길을 걸어가 도착한 곳은 미칼관이다. 학교의 핵심 부서들이 있는 공간이다. 1층 로비엔 휴식 공간이 있고 그 옆엔 예수상이 있다. 그리고 총장실과 행정부서, 교수 연구실 등이 있다. 지금은 콘서트홀에 가는 길이다. 음악과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예술 공연이나 학교 미사가 열리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뒤쪽에 있는 흥겨운 마당이라는 등산로이다. 자연과 하나되는 가톨릭대학교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은 가톨릭대 교지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도 언제든 자연을 느낄 수 있다. 또 캠퍼스가 넓어서 학교 곳곳에서 정류장을 만날 수 있었다. 오늘 입시코리아가 만난 가톨릭대학교는 오랜 역사 속에 가톨릭 정신을 바탕에 두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매력적인 학교였다.